이런 당대표는 절대 안 됩니다. 탈당과 당 만들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빨간불입니다. 사이비 진보, 종북좌파 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와 당원들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단결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반드시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보수의 대표주자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이 국민이 바라는 보수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당의 후보들이 보수의 가치를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어떤 후보는 우리 보수 진영을 쪼개서 탈당을 감행하더니 슬그머니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사사건건 대통령의 리더십에 반대합니다. 또 어떤 후보는 불과 몇년전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 정당을 만들고 또 해체하면서 우리 보수 진영을 적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과 반목하거나 대권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이런 후보들에게 보수의 그릇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다른 입장에서 보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후보들이 도리어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불편한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나서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성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당의 가치보다 자신의 정치가 우선이고, 자신의 대권 욕망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대표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정의와 상식을 벗어나는 집단이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강한 의지와 선명성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맞는 둥지를 짓고 거기서 하십시오. 다른 새들의 둥지를 이용해 자신의 새끼를 키우는 뻐꾸기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온 국민의힘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